바쁜 도시의 시간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천천히 살아가는 분들 만나볼 건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가 79이시라고 해요. 어휴. 근데도 기운이 아주 세셔서 통나무 집을 직접 짓고 계시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싱싱산골 10년째 집을 짓고 있는 이 남자. 흐아, 삼통 흙에다 통나무에다가 할애비가 집진 돼서 건강하게 잠전 재우고 싶은 소망. 그런 염원으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완공을 시켜놓을 거예요. 애틋한 부정을 쌓아 집을 짓는 박영철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쇼잉. 개미 새끼 하나 없는 오지 중의 오지.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네, 집이 허술해서 별 게 없을 건데. 맨몸으로 그저 살기 위해 지은 이 집은 텐트에 살면서 직접 지었다는구먼. 혼자 지으신 겁니까? 네. 뭐 설계도 없이 그냥 생긴 대로 갖다 그대로 그냥 길러엮고. 아니 어떻게. 나무 갖다가 척척 쌓기만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이 통나무는 어디서 다 그렇게 가져왔습니까? 아, 저 주변 산에서 간벌해 놓은 것들인지 모아가지고 심으신 거죠. 어메, 참말로 대단하네. 통나무에 황토로만 만들었디요. 아, 여기가 거실 겸 마루 여름 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네, 앞에 전망이가 괜찮아죠. 네. 여름은 시원해요. 모기도 없고 또 선풍기 필요 없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자연 바람이 불어지니까. 탁 트인 전망을 가진 튼튼하고 건강한 집이구먼. 아, 이쪽은 부엌입니다. 이제 볼 때는 부엌. 부엌엔 특별한 아궁이가 있다는디. 예, 여기가 볼 때는 아궁이입니다. 터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나무를 세고 불을 지펴야 돼요. 와, 아궁이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네. 약 500개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는디. 어휴,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따면 굉장히 오래 지속되겠습니다. 한 5일에서 6일. 아, 그늘장 두께가 30cm예요. 아유, 엄청나네.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거의 안 들었죠, 비용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고정시켜주느라고 그거하고 못 일부가 들어갔고 그것뿐이에요. 60만 원.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이제 안방이 여가 있습니다. 이거. 경기가 없어서 어두울 긴데. 들어오시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예. 여기에 대해 잠자리인데요. 예. 좀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야! 지금 솔잎 깔아두신 거죠? 아니, 솔잎 비닐방이죠. 여기서 찜질 겸, 여기서 수면을 취하면은 멍들고 한 몸이 그냥 눅눅듯이 다 녹아버려요. 이야. 아니, 이건 뭐예요? 어머, 달걀을 묻어두셨네요. 흙 속에, 흙 속에다 묻어놓으면은 여기서 익어요. 이야. 뜨끈뜨끈한 바닥에서 갓 꺼낸 구운 달걀. 아우, 맛있다. 잘 잘려야죠. 이렇게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산 지도 벌써 10년이라는디 대체 뭔 일로 산에 들어온겨? 제가 지금 팔자가 좀 기구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고. 젊은 시절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영철 씨. 건축업부터 무술도장에 또 가수 생활까지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구먼. 결국 아내와는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헤어지게 됐디야. 자식들 살아가는데 또 고집들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은거 생활한다고 봐야죠. 재혼으로 다시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자식들과 오해만 쌓였다는 뒤
그런 상황에서 우연을 준 건 자연이랴. 자연이 사람을 엄청 그 온화하게 다스려 주는 걸 느꼈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다니까. 이렇게 살면은 좀 마음이 폈구나. 그렇게 시작한 자연과 함께한 생활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구먼. 전에는 진짜 이거 뭐 나무 이름도 모르고 어떤 나물이 어떤 나물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됐고 또 직접 채취해서 또 먹어보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자연 속에서 나는 반찬이구나. 야 해놓은 거 좀 한꺼이 충분하겠다. 고향이 따로 있나 타양도 고향일세 병들면 고향이지. 제2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영철씨. 오늘은 겨우내 쉬던 일을 시작할 거리야. 아 이제 날 해동해서 봄 됐으니까 집질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지 이제. 2년 전부터 지금의 집 앞에 새 집을 짓고 있다는디. 아 뿌리만 떨어지면 갑니다. 오메오메 통나무를 번쩍 들어올리는구먼. 아니 팔순이 다 됐다. 정말 기운이 팔팔하네. 힘이 굉장히 장사세요. 아유 뭐 장사라니요. 뭐 80kg밖에 안 되는데요. 아유 산길을 또 이렇게 나무와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새로 집을 짓고 있다는디.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자식과 손주들에게 따뜻한 하룻밤을 선물해주고 싶디야. 상토 위에다 통나무에다가 하래비가 깊긴 데서 건강하게 잠자리 재우고 싶은 포마. 그런 생각을 하면 옆구리 아프고 뭐 쑤시고 그래도 그게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내가 기필코 해서 그걸 이루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염원을 하니까. 아유, 내 손주들이 여기서 구물구물 놀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염원으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완곡을 시켜놓을 거예요. 모진 세월 속죄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생각하며 짓는 집. 언젠가 이곳에도 봄날이 올 거구먼. 네, 그럼요. 자식들을 그리며 집을 짓고 돌아오면 따뜻한 온기가 더욱 그리워지는 밤이 찾아오는 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담아 나무를 조각한다는구먼. 뭐 생각이 많이 나죠. 그래 밀려오는 그 뭐랄까 가슴을 메이는 소리 없이 메이는 그 쇠라린. 더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 이것들이 감당을 못할 처음에는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뭐 어찌합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제 좀 줄여가고. 애들이 또 사춘기 때가 되고, 그러니까 민감한 그 상태에서 재혼은 그때부터 바로 이제 그게 화합이 되질 않고, 애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고, 결국은 가정도 이제 파괴가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걔들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혹시 부모 생각이 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지요. 그러는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그 기대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못다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 흘러내리는군요. 그 한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그 애틋한 부정을 이 숟가락에 담았디야. 아들 거는 좀 더 남자답게 좀 귀하게 만들고, 우리 막내딸 주려고 가르먹게 해서 야탁하고 예쁘게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밥이라도 내 이 숟갈로 밥을 떠먹일 수 있을까? 그런 세월이 올라. 그 애절한 부정이 가족에게 틀림없이 전해질 것이요. 숟가락 하나에도 그 사랑을 고스란히 담으셨네요. 대자연에서 물론 행복한 삶 보내고 계시지만 마음 한편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아주 무겁게 자리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네, 네. 힘들게 또 크게 통나무집 짓고 계신데요. 정말 머지않아서 그 집에서 손자들, 자식들과 함께 좀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르신께서 만드신 저 집이 뭐 그 어느 훌륭한 건축가가 만든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아마 언젠간 손주들이 와서 머물 다 갈 것이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좀 하게 되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르신께서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0kg 그 통나무도 지시는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말 건강하게 꼭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바라시는 소원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좀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내일부터 비 소식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비가 많이 내려서 봄 가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입니다. 저희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